정섭이하고 예상 스코어 40대 17 정도 예상합니다. 보자, 두께가 이겼나? 김정선 선수가 이겼나? 김정선 선수가 이겼죠. 뱅킹을 이닝수. 아하, 오늘 또 김승근님. 나 또 오늘 또 22.5 언업 오바 김승근님. 아, 오바 이닝수 언더 오바 22.5 이닝 오바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선은 오른손잡이인데 특이하게 반대쪽에서 놓고 이 공을 치는데 초구 빠지면서 오바 가능성 높아지고요. 근데 뭐야 이거? 야, 큰일 날 뻔했네. 나 초구가 빠졌는데 또 들어가려고 그래. 나 참 안 작아겠네. 자, 두께야. 야, 집중해서 한번 쳐보자. 물론 여러분 저희 BJ는요, 당구의 어떤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하는 건데 사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BJ 하다가 나가면 공이 잘 안 맞아요. 지금 때 집중을 하면서 서바이벌을 했던 선수분들을 이기기가 어렵죠. 예.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해커는 그럼 어떠냐? 쟤는 신계고. 예. 알겠습니다. 양호성님.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저기 뭐 난구풀이 또 제가 또 천재 아니겠습니까? 난구풀이는. 예? 자, 좋습니다. 두께 스타트, 일단 1점. 나쁘지 않아요. 5이닝 공타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좋아. 자, 지금 앞돌려치기죠. 앞돌려치기 부드럽게. 너무 천천히 칠 필요는 없고요. 당점을 옆 당점보다 약간 낮은 당점에 절반 정도로 슉! 예, 쳐주시면 되죠. 슉! 이런 느낌으로. 조화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슉! 슉! 쳐주면 되죠. 좋습니다. 2점제 아닙니다. 김승근님 방송 다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계속 보고 있으셨을 거예요. 네. 아까 분명히 2점제 아니라고 1점제 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와서 말 바꾸기 없어. 자, 리버스죠. 리버스 노란 공 리버스. 요거는 야, 코너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 길게. 아, 이거 확실하게 길게 쳤네요. 또 너무 길게 뽑으려다가 공이 들어갔네? 굿샷. 예, 좋습니다. 왜? 우리 볼님, 뭐,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볼님이 아까 미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을 성공했더니, 뭐, 아니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 그니까, 여러분, 그 공을, 누구 보고 뭐 쳐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여러분 이게 스샷을 찍어줘서 보내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어려워. 아, 김정선님은 거의 해커님 해커쌤 수준이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아, 두께 좋습니다. 예, 굿 샷 좋고요. 잘 치셨습니다. 나이스 하고요. 계속되는 포지션. 아, 공이 두께도 좋고 속도도 좋고 임팩이 좋아서 그런가 계속적으로 포지션이 서요. 좋아요. 예. 우리볼님 저 뭐 자꾸 뭐 말씀하시는 거지? 멘붕 오는데 자꾸. 자, 지금은 다이렉트로 짧게 쳤나요? 짧게 쳤는데, 약간 길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았습니다. 야,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 다시 또 짧게 일적구를 반대편 코너에 딱 보내놓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적구를 여기 코너에다가 딱 보내놓게 되면은, 그렇죠. 아, 좋다. 좋아.
아, 여러분들, 유튜브 분들, 예, 유튜브 분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만하시고, 예, 그만하시고. 아니,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가 억울하네. 미션을 주신 거야, 우리 볼님이. 우리 볼님이 미션을 주신 거라고요? 아, 근데 그걸 성공했다니 포지션이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님이 지금 미션을 주신 건데, 아, 포지션이 약간 달랐는데, 그거를 성공했더니 포지션이 달랐다. 뭐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냥 저 주무세요. 예, 그냥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예. 주무세요, 그냥. 예. 어차피 주실 마음이 없었던 거야. 예. 약간 다르면 어때? 어? 아니, 주실 마음이 있으셨으면 약간만 다르면 어떠냐고. 이목적구가. 이목적구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걸 맞추면 어떠냐고. 어? 성공했으니까, 야, 역시 잘 치시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약간 그게 지금 달랐다고 지금 그거 안 주시려고 억울하다고 그러시는 거야? 주무셔, 주무셔. 예, 주무세요, 그냥. 예. 주무시면 되지, 그냥. 뭘 그걸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지금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정섭 선수가 이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 야, 이거 라인이 기가 막힌다. 자, 야, 계속되는 포지션. 옆 돌려치기만 몇 번을 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지금 이 공도 부드럽게 친다면, 한35 정도, 뭐야. 그거 안 친다고. 아니, 왜, 내가 설명만 하려고 하면은 다른 공을 쳐. 이렇게 치려고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공 쳐버리네. 압도를 친다고? 얘끼 한번 빠져버려라, 씨. 얘끼 한번 빠져버려. 아이, 다 맞네. 오, 다 맞아. 와. 야, 환장하겠네. 네, 당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공은 또 뭐를 칠까요? 당연히 노란 공 키스를 일로 빼면서 부드럽게 끌어가지고, 회전을 많이 살려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살리고, 여기서도 많이 살려가지고, 이거 안칠 거지? 너또 리버스, 아, 그거 칠 거라고? 아하, 요렇게. 나쁘지 않지. 이거는 괜찮았어. 이거 괜찮았어, 이거. 아, 닉네임을 다 맞으러 할까요? 야, 정서 봐. 너왜 그러니? 어? 초구 지금, 야, 여러분. 초구를 에러를 하고 2이닝째 11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버가 5.5야. 야, 초구를 만약에 안 뺐으면 어떻게 됐단 얘기야? 야, 이 친구 연습 많이 하네. 정섭이 오늘 컨디션 좋네요. 예? 컨디션 좋아. 컨디션 좋다, 진짜. 야, 좌. 정섭스? 내가 알고 있는 정섭스 맞나? 아이고, 아깝이. 드디어 빠졌습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서 2이닝째입니다. 11점 두들겨 맞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아까 저도 채팅창을 봤거든요. 뭐, 공 포지션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약간 비슷한 공 배치면은 이 미션을 줬다고 쳐. 제가 봐도 여러분, 아까 이목적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약간 더 위에 있었어. 나도 순간적으로 봤어. 근데 여기 있는 공을 맞췄다고 해서 이 빗겨치기를 맞췄는데 이게 지금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억울하다고 그거 억울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뭐뭐 얼만데 이 200개? 뭐 얼만데 5만 원? 에이씨 주실 마음이 없었던 거야 주실 마음이 그냥 주무시면 돼 그냥 그런 분들은 네모 형 제가 뭐 모를 줄 다 알긴 아는데 뭔가 했어 그냥 아니, 이목적구가 좀 높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잘친 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참, 넘어가시면 돼. 자, 두께야, 보여주자. 그래, 빵츄레이션. 부드럽게. 요렇게, 힘 빼고, 부드럽게. 마치 공이 안 굴러갈 것 같은 느낌적으로. 더 어려운 배치는 아닙니다. 준이군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목적구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께가 친게 조금 더 쉬운 공이에요. 문제 냈던 분보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너무 물고 늘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 넘어가세요.
아, 시나몬님. 해커하고 얘기했다고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장타 코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야, 정섭스 요거는 미스? 와, 야, 뭐야? 정섭아, 분명히 공이 짧았는데 그게 갑자기 회전 먹고 또 맞니? 참, 뭐, 너 주머니 리모컨 있네 혹시? 어? 주머니 리모컨 있어. 왜 공이 다 맞는겨? 희한하네. 이거 뭐 칠 거야? 나 맞추지도 못하겠다. 리버스 칠래? 아니면은 이쪽으로 쓰리뱅크 칠래? 이 쓰리뱅크는 방수가 괜찮은 편이거든. 리버스 칠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야, 요 리버스 어렵습니다. 요거를 안전하게 넘어가자니 안쪽으로 빠질 것 같고. 그죠? 요거를 공을 맞추려고 하니 이 공이 거 봐. 예, 어렵잖아, 이 공은. 이 공은 여러분 초이스 미스. 예, 이 공은요. 사실은요. 빵 쳐서요. 빵 쳐도 안 되는 공인데 요렇게 약간 라운드를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로 공이 안 맞죠. 요거를 넘어가면은 요렇게 빠질 가능성도 없고. 요거를 공을 절묘하게 보내려고 하니 일접구에 걸릴 것 같고. 그죠? 예. 어려운 리버스죠. 어려운 리버스. 아, 이거 또 점수판이 없어졌네. 자, 두께가 이 뒤돌려치기를 치는 거 성공하는 거를 보고 점수판을 다시 생성시키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에이, 두께야. 두께야, 퉁 튀어봐. 어우, 맞았어. 빨리 넘어갔다 와야지. 자, 점수판 나와라. 얍!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자, 두께야, 나쁘지 않아. 지금 뭐 3이닝인데 집중력을 끌어올려줬어.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아, 저 대회 나가서 우승한 적 있냐고요?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교만이었다. 죄송합니다. 예. 우승한 적 있습니다. 쪼갱하고 똑같이 양구샵 국토 정중앙배를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야, 방금 리버스 좋았어요. 야, 두께 좀 집중력 좋아진 것 같아. 자, 앞돌려치기 대회전. 자, 회전은 어디냐? 느낌팁도 아니고 무회전 딱 주면 돼. 6시 방향. 약간 도톰한 두께. 힘있게 찔러주고. 좋았어. 자, 다이렉트로 가. 그렇지. 좀 비켜봐. 두 번 비켜봐. 오, 그래. 두 번 비켰는데도 공이 안 맞으면 안 되지. 굿샷. 좋았다. 두께야, 좋았다. 잘 쳤다. 자, 지금 빨간 거 대회전 좀 어려운데. 야, 두께가 이 빨간 거 대회전을 잘 치긴 잘 치는데 각이 너무 없어. 야, 이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두께야. 왠지 짝퉁 내지는 여기 짝퉁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짝퉁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짝퉁 걸릴 것 같은데. 이야, 너 잘 친다. 이거 진짜 잘 친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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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잘 친 공인데. 야, 아깝이다. 야, 이건 진짜 억울하다. 어? 이건 진짜 억울하다, 두께야. 인정, 인정. 잘 쳤어, 진짜. 진짜 인정. 이건 인정이다. 쪼갱도 여러분, 양구대회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대회에서. 그때 여러분, 땡큐 19분들이 우리 해커방송 우리 그 시청자분들 한 30명 정도 놀러 갔었는데요. 다 난리 났습니다. 예. 쪼갱 막 행가래 하고 막 전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나만 울었나? 나만 울었나? 나는 하여튼 저는 울었어요. 저는 울어가지고, 야,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숙소에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숙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쪼갱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딱, 15명씩, 일자로 딱 서가지고, 여러분, 요렇게, 예? 이 15명씩 일자로 딱 서가지고요, 쪼갱 딱 가운데로, 쫙, 쪼갱냥 지나가십니다. 딱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박수. 하면서, 여러분, 행가래 막 치고 막 난리 났죠. 예. 그럼요. 난리 났습니다. 예, 그때. 근데 여러분, 유튜브 너만 할 때 다 그래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나만 할 때 다 그래 영상 찍은 거 있죠. 뮤직비디오. 그거 찍은 날이에요. 예. 그거 찍은 날 우승했어요. 이야. 에이씨. 아니지, 쪼갱. 뭔 소리야. 그럼 생각을 해봐. 너가 우승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밥 안 먹고 굶어야 돼? 그건 아니지. 에이, 네가 밥 먹으러 가래매. 참. 그리고 그 이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 자, 두께 봐. 굿샷. 와, 두께 오늘 왜 이래. 잘 친다.
잘 친다, 잘 쳐. 두께가 잘 치는군. 그래, 내가 그때 눈물까지 흘려줬는데. 어? 참나. 자, 지금 이 공은 조금 어렵다. 그래, 어려워, 어려워. 요렇게. 야, 근데 타이밍이 일적과 맞고, 요렇게 나갈 때, 나갈, 아니, 너무 많이 끌었지. 야, 두께 막 어디까지 끄니? 이거 도대체. 야, 참나. 환장하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자, 공이 너무 잘 오는데, 두께야, 너가 잘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잘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디펜스를 좀 해가면서 쳐야 돼. 그래야 좀 승산이 있어. 좋은데요? 각색을 너무 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있는 현실 그대로 얘기했는데? 지금 각색은 누가 한 거냐면은, 그 각색은 지금 쪼갱이 자기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그 각색을 되게 무마시키고 있는 각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난픽션이에요, 난픽션. 예. 알지? 난픽션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동이면 감동이었지, 이거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예. 이거보다 못하진 않아요. 진짜로요. 예. 땡큐 지금 조빈 쪼갱이 조빈하트님 부끄러워서 그러는 300개 땡큐 거야. 쌉싸비오스 사이먼님께서 대리풍 우리 두께씨 화이팅 하시고 각 BJ분들 한 잔씩 하시라는 어명요. 뭘또 어명까지는 또 처음 오셔가지고 뭐 어명을 내리셔. 예? 오늘 양말이 이렇게 뭐 사시는 거 보고 어명인지 아닌지를 일단 봐야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음 상하시겠다. 사이먼님, 감사합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야, 두께야. 삑사리란 거야, 지금? 자, 지금, 와, 공이 너무 좋다. 자, 뒤돌려치기. 맞아 있잖아. 들어오는 자리. 10포인트 계산해도 되고, 15포인트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들어오겠죠? 수구의 출발이 65자리니까 55포인트까지. 회전 더준 다음에 여기까지 와도 돼. 회전 다 주고 부드럽게. 그냥 갖다 놔두면 되잖아요? 일적거가 일로 내려올 두께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죠? 차분하게 그냥 부드럽게. 가만히. 요렇, 그러, 어이구, 빨라. 오호, 그래도 나쁘지 않죠? 아, 좋아. 그래, 어서 와라, 준혁아. 그래. 반갑다. 자, 좋습니다. 이 공은요, 뒤돌려치기가 맞아 있죠? 노란 공을 맞고 올라올 때내 수구가 쫓아나오는. 다시 말해서, 좀 얇은 두께를 치긴 치되, 일적거에다 임팩트를 살짝 실어줘야 됩니다. 임팩트를 실어주지 않으면, 만나고 올라올 때 키스가 나죠. 요렇게 임팩트를 살짝 실어주는 거죠. 그래야 시간차가 생기게 된다. 나이스, 굿샷. 좋습니다. 잘 친다. 김정석 선수요. 김정석 선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었는데? 모르겠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자, 더블 쿠션이죠. 요 더블 쿠션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아, 사이먼님이 아니야. 시나몬님.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뭐야? 아, 이거 의자 소리였구나. 나는 누가 부르는 줄 알았네. 씨, 깜짝이야. 오우. 자, 뒤돌려치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일적구를 조금 얇게 분리를 시키면서 내 공이 밑으로 키스를 교차를 하면서 빠지는 방법. 그래야 일적구가 맞고 움직이면서 요렇게 반대편 적당한 센터, 물론 왼쪽으로 서주면 더 좋겠지만 요 위치에 쓰게 되죠. 기본 포지션입니다. 기본 포지션. 떼공이라고요. 떼공을 만드는 중이죠. 떼공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자, 지금 이 공은 초이스가 약간 이상한데, 뭐야, 이거? 이뭔 초식이야? 노란 공이 보인다는 얘기야? 와, 전 노란 공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노란 공 왼쪽 면이 보인다는 얘기였구나.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후덜덜하네요, 후덜덜. 야, 정서봐, 너 연습 많이 했구나. 해커가 한번 붙자고 또 얘기 나오겠는데? 해커가 붙자고 얘기 한번 나오겠는데요. 살벌하네요, 진짜로. 3이, 4, 에버 3이 넘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두꺼운 두께를 눌러주는 옆 돌려치기. 아, 좋아요. 야, 뭐 계속 좋아요만 연발하네.
자, 다시 한번. 이 공은 조금 거시기 한데, 노란 공 옆돌려치기는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란 공 옆돌려치기는 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그럼 쓰리뱅크를 다이렉트로 공략할 것 같아요. 60짜리기 때문에 10포인트를 치겠죠? 요렇게 빈 쿠션을 쳐가지고요. 약간 더 길듯이. 요렇게 쳐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더워가지고, 요렇게 보낼 것 같아요. 요렇게. 뭐야, 이것도 안 쳐. 투뱅크 치는 거야, 이것도? 너 지금 내, 거 봐. 아, 드디어. 이건 여러분 초이스 미스입니다. 예. 이거는 정확하게 김정섭 선수가 초이스 미스를 하신 거예요. 예, 미스를 한 거야. 넌 초이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당연히 이거 쓰리뱅크를 쳐야지. 이거를 투뱅크를 치면 어떡하니, 너이 사람아. 선수라는 사람이. 어? 그러면 안 돼. 어? 안 돼. 한번 걸렸네. 한번 걸렸어. 예? 한번 걸렸어. 쓰리뱅크가 여러분 더 좋지 않았나요? 제 느낌에도, 제 느낌이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하얀 펜을 딱 그림을 그려드리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어허, 참나. 그래. 조이치라, 어서 와라. 반갑다. 그래. 자, 두께야. 리버스냐? 오호, 리버스를 친다고. 그래, 원, 투, 쓰리. 야, 공이 왜안 휘어? 좀 휘게끔 해봐. 자, 또 공이 올지, 또 공이 올지 말지, 또 왔네요, 공이. 또 왔어. 입맛대로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디돌 4쿠션을 쳐도 되고, 옆돌려치기 3쿠션을 쳐도 되고, 심지어 빨간 거 비껴 뒤돌려치기를 쳐도 되고, 예. 입맛대로죠, 입맛대로. 들어오는 자리는 여러분 20짜리인데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수구가 일적거보다 마이너스 기울기 쪽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두꺼우면 잘못하면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 공의 두께를 너무 편안하게 맞추시겠지만, 자유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쓰리뱅크 들어오는 자리는 20포인트. 예, 수구의 출발이 50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30포인트. 회전은 10시 방향. 약간의 임팩트를 실어주면서 경쾌 바리우스하게 쳐주면 그냥 경쾌 바리우스하게 요렇게 쳐주면 빠질 데가 없다. 아하, 빠질 데가 없다. 공도 잘 주고 공도 잘 친다. 기가 막힙니다. 2점제 아닙니다. 1점제입니다. 오늘 같은 1점제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은요. 앞돌려치기가 기본이죠. 자, 기울기가 딱 거의 0 기울기이기 때문에 8분의 3 두께 무회전을 치면은 딱 좋겠죠. 이 공을 자꾸 초이스를 안 하는데 자꾸 나 화난다. 정서봐. 그러지 마. 무회전으로 8분의 3 두께 이거 지금 앞돌려치기를 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정석이야. 너가 이렇게 더블 쿠션을 자꾸 치니까 공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거 초이스 잘못된 거야. 초이스 잘못됐어. 이거는 초이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앞돌려치기 딱 4쿠션을 쳐줘야지. 원, 투, 쓰리. 어? 이러면 안 돼. 안 들어가야. 안 들어가서 다행이지. 안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 맨날 초이스 틀리고, 어? 초이스 틀리고, 저기, 뭐죠? 선수분들이 다 성공해버리니까 저보고 맨날 틀리다고, 예? 해설 틀리다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안 쳐서 선수분들이 안 들어가야 그게 이제 초이스가 다또 포지션. 도대체 포지션을 몇 번을 줄래? 어? 도대체 포지션을 몇 번을 줄래? 자, 이 공은 20포인트요. 20포인트. 요렇게. 요거는 뭐 입사반사죠. 입사반사.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일제골을 약간 도톰하게 치는 거예요. 대신 회전을 좀 빼야죠. 회전을 좀 살짝 빼서. 자, 도톰하게 욕심내는 거예요. 일제골이 저쪽 코너로 간다는 건 욕심을 살짝 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회전을 다 주고 부드럽게 쳐도 되는데 회전을 조금 빼고 약간 더 두께를 잘친 거죠. 조금 친 건데 좀 일제골이 좀 세게 맞은 거예요. 세게 맞지 않았다면 좀 괜찮았죠. 자, 지금 이 공은요. 빨간 공 옆돌려치기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김정은 선수가 원팁 정도를 주고요. 얇은 두께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부드럽게 굴릴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부드럽게 원팁 정도를 주고 얇은 두께로 굴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역시 김정은 선수 초이스가 지대로네. 나하고 초이스가 똑같아.
역시 잘 치는 친구야. 너무너무 잘 칩니다. 예. 아, 그렇다고 봐야죠. 예. 원성님,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 사실, 에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지. 아, 원성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예. 선수분 비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해설 틀리니까 선수분들이 공을 자꾸 맞춰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저도 한번 약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재호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자, 이 공은요, 제가 봤을 때 노란 공을요, 밀어주는 거죠. 무식하게. 근데요, 요건 강하게 밀어야 됩니다. 느슨하게 밀면은요, 노란 공이 빨간 공 키스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임팩트를 줘야 돼. 그래서 공이 요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강하지 않으면 키스가 나죠. 예. 물론 두께가 약간 잘못 맞은 거지만, 약간 잘못 맞은 거예요. 피터테리언님 열개 쌉싸비오스. 예능은 예능으로 끝. 아, 예, 피터테리아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공과에 대한님. 아, 공과에 대, 오, 이거 유니님 뭐야? 별풍선 1080개 감사합니다. 유건님, 이거 뭡니까? 두께 씨 힘내시오 번쩍 스틱 10개요. 굿샷.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쪼갱. 원샷 다 때릴 순 없나? 번쩍, 아니, 번쩍 스틱 맞나? 번개 스틱인가? 번쩍 스틱 10개 줘버려. 두께. 야, 유근님. 먼저 시켜 어딨어? 깜짝이야. 거기 뒤에 있잖아. 10개 뜯어가지고, 원샷 때리면 돼. 와, 그거 쓸 텐데. 야, 감사합니다, 유근님. 유구. 유근님,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 설사할 수 있어. 하루에 3개만 먹으라 그랬는데. 아, 이건 좀 리액션이 안 나오는 음악이다. 아, 이거다.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우리의 유군님께서, 유군님 또 제가 알기로는 양띵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역시 양띵. 도난다님, 그게 그 사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유 굿. 에이, 감사합니다. 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선수분들 모셔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 자, 요거 리버스를 활용한 더블 쿠션이네요. 아까 쌉싸비어스. 근데 야,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김정섭 선수가 이렇게도 잘 치는데, 이렇게 잘 치는데도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확실히 당국에는 파도 끝이 없다. 고점자들이 너무 많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예. 맞는 말입니다. 예. 물론 그날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균 에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랜드 에버리지.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우리 당구 치는 사람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입상권에 입상권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근데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때보다, 옛날에 봤을 때보단 당연하고, 저번에 봤을 때보다 김정선 선수가 공을 치는 이 느낌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한 단계 성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입상합니다. 예, 앞으로 입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연맹 대회 우승 한번 합니다. 예, 준우승 우승 한번 합니다. 예,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제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 단체 회식 한번 쏠게요. 예. 또 캡처하지 말고 또너 녹음하지 말고. 예. 그만큼 응원한다는 얘기지. 예. 그만큼 응원한다는 얘기지. 녹음했다고? 알로바? 잘했어. 괜찮아.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지금. 네, 안성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원기님, 녹음했다고요? 괜찮아요. 예. 기간 언제까지냐고요? 올해. 그러니까는 1년 기회를 줘요. 1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입상합니다. 준우승 우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면 어떡할래요? 예. 네. 만약에 하면 어떡할래? 하면. 응?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 해커도 그렇게 얘기했대잖아. 하면 박수한다고? 박수친다고? 얘기 이 사람들이 진짜. 예? 아 만약에 우승을 하면 업을 누른다고? 특급 매물이? 그러면 지금까지 업을 한 번도 안 눌렀다는 얘기잖아? 내가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마음대로 해 그러면 씨. 안성훈님 별풍선 1080개 감사합니다. 유군님 왜 이러세요? 우승 축하합니다. 오호 유군님 감사합니다. 안성훈님 유군님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아 내 방법이 아 나 이거 어떡하나 감사합니다. 아 뭐야 깜짝이야. 원래 이거 틀고요 다음에 힙합을 좀 틀어가지고 리액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 아 유군님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하러 오세요 유군님. 저 뭐 한가하시면 식사 좀 하러 오십시오. 땡큐 푸코니 17님 열개 쌉싸비오스. 이 와중에 죄송하지만 별풍 크기요 키키키. 아 나 별풍 크기 진짜 이 별풍 크기 때문에 진짜 알았어. 별풍 크기를 자주 줄여야 돼. 그래야 이게 지금 후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응. 자주 줄여야 돼 자주. 그래. 알았어 그래. 쭈꾸미 리액션. 쭈꾸미 리액션이 뭐예요 면잘따님. 쭈꾸미 리액션? 깡 한번 가라고? 깡이 뭐야 깡? 응? 아, 제 예능 설명을 아 감사합니다 준이고니님. 쭈꾸미 리액션이 뭐야? 이거 그거는 춤춘 거야 쭈꾸미가 아니고 나름대로. 아 예 알겠습니다 안성우님. 예 조만간 놀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깡이 뭐더니 깡이 뭐요? 어? 깡이 뭐냐?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깡이 뭐냐? 어 깡이 뭐냐고. 깡이 뭔지를 몰라. 깡을 모른다고? 대대대는 거의 깡을 안다고? 깡이 뭔데? 깡이 뭔데요 여러분? 어? 뭐 비춤이라고? 비 새로 나온 앨범 있어요? 깡이라고 제목 이름이 깡이야? 진짜 모른다니까? 곱다니님? 깡이 뭐요? 아 양파깡, 수수깡, 새우깡 그런 거 말고 너무한다고? 비 노래 안무라고요? 비 노래 안무? 비의 깡을 몰라? 와 나 미치겠네 잠깐만요 내 진짜 아 나 진짜 맘 상했어요. 내 지금 열받아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참 깡이 뭔데? 깡. 아, 비깡. 아. 아, 이게 춤이 있구나. 아, 이게 춤이구나. 아, 나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나 진짜 몰랐어요. 비가 이게 새로 나온 이게 그게 있구나. 예, 오케이. 여기 모르는 사람이 95%라고요? 근데 왜 대대히느리 형도 안다 그러지? 접수했습니다. 접수했어요. 이거구만! 이거구야! 어? 이거구만! 이 춤이구만! 뭐 이게 뭔 이거 내가 더 잘하는데? 이거 내가 더 잘해! 아 나온지 3년 됐다고? 아 그래? 아니 보니까 그거던데? 이건 깽이라고?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는 육구에 유튜브에 보니까는 아니 저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거? 아 이거는 이건 꽝이라고요? 깽판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공설명하다 말고 지금 뭐하는 공설명해야지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빠져요.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시청자 빠집니다 여러분. 저 뭐야 이거 여러분 시청자 들어오는 소리다. 이거 시청자 들어오는. 예 정서봐 이거 한번 보여줬어야지. 이거를 딱 부드럽게 끌어치면은 저기 제주도까지 소문 나가지고 딱 정보 탐지기가 지금 해커 방송에서 예술가는 지금 들어갔다. 빨리 지금 유튜브로 접속해라. 그 딱 신호가 뜨게끔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요런 거 딱 한번 지금 들어가주면 시청자가 딱 올라가는데. 아, 아깝이. 조건이님 200개 된 이거 건이야. 건이야. 멘트는 없니? 컨디션 조절하라고? 아, 괜찮아. 아, 건이야. 오늘 고생했다. 야, 여러분. 우리 조건이 선수가 저보고 다음 게임 자기하고 하려면은 컨디션 조절하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 건이야. 아, 나도 요즘에 건이야 조금 에보가 좀 올라갔거든. 긴장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야 돼, 건이야. 알겠지? 얍. 아. 하하. 참. 다이다이 치자고? 뭔 다이다이를 쳐? 어? 뭔 참 그거는 내가 너무 깡을 부리는 거고 그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쫄이야 쫄 다이다이 쫄 왜 그래 대선수께서 왜 참나 나한테 왜 짐승님 12,000원 삽사비오스 그래? 쫄이야 한 달 만에 술을 먹었네요 죽을 것 같아요 당달님 조객님 시원한 거 한 잔 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승님 예 요즘 구장이 좀 안 보이시네 바쁘신가 보네요 오호 예 구장에 오시면은 인사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승님. 얇은 두께 옆돌려치기 대회전 맞아 있죠? 그러면 일적구도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포지션. 안쪽으로 맞아 좀 더 좋고. 야, 기가 막힙니다. 이 공도 여러분 두껍게도 가능하고요. 조금 얇은 두께로 포지션도 가능해요. 일적구가 요렇게 돌면서도 포지션이 가능하고요. 두껍게 장단장으로도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죠. 지금처럼 조금 얇은 두께에서 이렇게 일적과 수구를 크로스를 시켜주면서 반대편에 세워주는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근데 조금 이적구가 너무 얇게 맞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얇은 두께 승부인가요? 얇은 두께 자 들어오는 자리는 요 정도 들어오면 되죠. 요렇게 들어오면 되죠.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되고 아주 얇게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는 나머지 선은 이을까요?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 좋습니다. 정말 야 정서봐 오늘 나랑 안 치길 정말 잘했다. 넌 너무 잘 친다 진짜. 너무 잘 친다. 너무 잘 쳐. 자 또 한번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지금 얇게 끌어줄 것 같아요. 느낌이 40대 17 보인다고 했었죠? 40대 17 예 거의 그 정도 스코어 됩니다. 지금 느낌상 5점 남고 17점 되려면 5점 남았죠. 17점 되려면 5점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5점 남고 5점 남았으니까 비슷하네요. 그리고 또 누가 아까 누구 얘기했잖아. 김승근님 김승근님 나와라 오바. 김승근님 윈. 김승근님이 이겼어. 자 4점 남고요. 예. 4점 남았습니다. 근데요 두께가 잘 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0.9 몇 정도 친기긴 친 건데 김정석 선수가 너무 잘 칩니다. 그리고 뒷공이 또 너무 잘 썼어요. 두께가 뒷공을 너무 잘 열어줬어요. 열어주려고 연 건 아니겠지만 자 지금 이 공은 무슨 공을 칠까요? 빵츄레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빵츄레이션도 뭐 요렇게 끌리진 않겠지만 빵츄레이션도 나쁘지 않고 야 정서와 너 지금 이거 예능하려고 그러지 이쪽에서 투뱅크 일로 가려고 그러지 투뱅크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정서비가 여러분 이 김정성 선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 구름 자체가 여러분 느낌이 어떻죠? 공 구름 자체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바닥에 깔려 다니잖아요. 조건희 선수하고 비슷하게. 근데요, 이 김병선 선수는요, 이 손목 스냅 예술구도 엄청나게 잘 칩니다. 진짜로. 예, 예술구가 엄청난 친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차분할 때는 차분한 스트로크,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기술적인 스트로크 들어갈 때 그런 스트로크,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친구죠. 너무너무 잘 칩니다. 어, 좋아요. 알수 떨어졌다고 그랬다고? 쪼갱, 지금 정섭이가, 아 그래? 와, 뻥이었네. 아니면 이 우리 테이블이 너무 입맛에 맞나? 왜냐하면 정섭이는 올 때마다 잘 쳤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우리 구장이 올 때마다 잘 쳤어. 야, 두께가 좋았다. 굿샷, 나이스 큐. 잘 쳤다 진짜. 자, 조금 어려운데. 자, 빨간 공 뒤돌 얇게 내 공이 먼저 나오고, 하지만 회전을 약간 빼야지. 내 공이 먼저 나오는 건 좋은데 두껍게 나오면 좀 불편해. 곡구가 날 수도 있어. 늦게 나올래? 늦게 나와도 돼. 일접고 막고 튕겨 나올 때 내 공이 쫓아 나오게끔. 요게 여러분 늦게 나오는 거고요. 먼저 나오는 건 일접고 막고 나오기 전에 수가 먼저 휙 도는 거. 요거를 먼저 나오는 거. 자, 근데 지금은 당점이 왜 이래? 앞돌이지? 아, 야, 이거 잘 쳤어. 이거는 김무빈 나눠잡사비우스. 강다랭님 안녕하세요. 오늘 풍선 있었다. 가서 겁나 뚝까맞고 왔네요. 기본구 연습 100건 해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 그래 무궁화. 아, 그래. 또 넌 저기 뭐 짝대기니? 짝대기야. 뭐 춘천 가갔다가 직방치고 오고, 어디 가서 직방치고 뭐 그런. 야, 이거 아무튼 연습구 많이 해요. 연습 기본구 많이 쳐. 기본구 특히 옆 돌려치기 기본구 많이 쳐. 굿. 땡큐. 자, 여러분, 데드히너 형 어때요? 두께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괜찮죠? 그죠? 나쁘지 않죠? 자, 지금도 여러분 이거 꽝 치는 겁니다. 옆돌려치기. 이쪽으로 치면 안 돼. 아, 여기서 이제 초이스 미스지. 이 공은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거의 원팁 정도만 주고 강하게 쳐주는 공이에요. 이거는 이쪽으로 치면 안 되는 공이지. 예. 야, 이거 원래 맞는 공인데 아깝다. 정말 잘 친 공인데. 정말 잘 친 공이죠. 지금도 잘 친 공인데 그래도 오른쪽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이건 좀 아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스님. 야,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두 가지 기술을 다 사용하긴 하는데, 예. 네, 카론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 거 비껴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회전을 조금 빼가지고, 밀리는 힘만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공의 라인이 너무 좋아요. 수구에 힘도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깔려다니고. 자, 다시 한번 옆돌이죠. 이거는 뭐 이 타이밍에서 공이 거의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접고 움직임은 이쪽으로 보낼 것이고, 회전은 무회전에서 제가 봤을 땐 절반 두께로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쳐주게 되면 좋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센 느낌이 있죠? 자, 안쪽으로 맞아주면 너무 좋고요. 안쪽으로 맞아주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낭만자야님. 여기 오늘 1등 했습니다. 김정섭 선수하고요. 조건희 선수가 1,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정섭 선수가 1등을 했고요. 조건희 선수가 2등을 했어요. 아, 효소라, 너 지금 뭐, 너 지금 효소리 너가 말한 거 저기 두께한테 얘기해 줘도 돼 혹시? 어? 두께 이기는 거에 200만원 갈 걸 그랬다고? 그럼 어떻게 두께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라고 한번 얘기해 줘도 되나? 그러면 두께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어떻게 발휘할까요? 김정선 선수한테, 정서봐, 지금 시청자가 200만원 걸었는데 좀 미스하는 척 좀 해봐봐. 미스하는 척 좀 해봐봐. 100만원씩 나누게. 그럴걸? 아마? 참. 40대 17 스코어 가나요? 40대 17 스코어? 40대 17 스코어 예상했는데 가나요? 점쟁이 빰스 입나요? 네. 간판 하나 걸어주나요? 빨간 팬티 입어주나요?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공이 이공 어렵다.
두께 배팅을 믿어야 되나? 안쪽으로 치는 건가? 안쪽으로. 와, 두께는 잘 쳤다. 빵꾸는 이 공은 없죠, 준희군이님. 이 공은 빵꾸가 없습니다. 있게 보이죠,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저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좁죠. 여기가 원근감 때문에 여기는 커 보이고 여기는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거는 빵꾸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밀리죠. 아,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엄청 밀리죠. 40대 16으로 끝날 것 같다. 40대 16. 40대 16이나 40대 17이나 뭐 40대 17이면 점쟁이 빤스고 저기 뭐 40대 16이면 점쟁이 양말입니까? 야, 15이닝 에버 2.666 정도 치셨습니다. 2.666. 살벌합니다. 야, 역시 김정선 선수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선수인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거의 이렇게 끝날 것 같았어요, 컨디션스가. 제가 공략 하나 걸었어요. 두께 형도 잘 치네. 무슨 공략? 좀 심한 공략인데요. 이번 앞으로 1년 안에 김정선 선수가 연맹대회 그 준우승이나 우승을 한번 할 것 같다. 아하. 말하기 못하면 시청자분들 다 모여라. 내가 밥 산다. 회식 산다. 올해 시합 몇 개 없는데? 몇 개 없다고? 시합 몇 개 없어? 몇 개 없는? 시합이 세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세 개도 있을까 말까야. 아, 세 개도 있을까 말까야? 시합 세 개가 있을까 말까. 정사와. 아니, 올해 지금 6월 달이고 첫 시합이 7월 달에 열리는데 몇 개 이번 양구에 7월 달 한번 열리고 그다음에 또 언제 열릴지 몰라. 인재가 있긴 있는데 언제 열릴지 몰라. 그게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몇 개 없어 시합이. 그 코로나 때문에도 연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봐주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봐주라, 이거는. 적어도 시합을 6-7개는 해야 좀 그거하지. 뭔 저장 완료야. 그러니까 한 6개 정도에서는 한번 성적을 낼 수 있는 정도로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3개, 4개 열리면 많이 열린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공동 3위로 내려. 공동 3위로 내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다. 준우승 우승인데 시합이 없어. 시합이 한 번도 없으면은 내가 지는 거네. 야. 야. 자, 그러면 다음 경기 지금 조건희 선수 바깥에서 지금 당달령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형 거의 지금 알지 형. 알지. 지금 소야 형은 소. 소가 뭐야? 어? 소가 도살장 끌려갈 때 그 느낌. 나 이제 죽는구나. 저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위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이순신 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 당달 내가 너 사라진 줄 알아. 왜? 내가 건이 먼저 만났잖아. 작살났어. 왜? 나 개수당 맞았어. 15인인. 야, 얼마 만에 맞았어 15인. 다 알고 있어. 형 내가 40대 17을 예상했는데 1점 더 못 쳤네. 아니 나는 오늘 진짜 팔이 좋았다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알로 보고 막. 쟤는 더 좋았어 형. 더 좋았어. 이번 주에 한번 만나자고. 이번 주 연맹대회 때 한번 만나자고. 겁나 뜯어 맛있어 형. 겁나 뜯어 맛있어.